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분석관 이광윤입니다. 오늘 주말 날씨에서는 이번 연휴의 한가운데 있는 한글날에 과연 비가 얼마나 올지 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봤는데요. 먼저 요약부터 드리면 지금 이제 이 글에서 보시다시피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서해오도 같은 경우는 10에서 50mm, 강원 영서와 충청권 내륙, 전라권과 제주도는 5에서 30mm, 그 강원 영동과 경상권 같은 경우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10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겠지만 이 부분은 변동성이 더 커서 오늘 미처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내일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될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 강수량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제일 먼저 어제 올라갔던 이 정례 브리핑 영상 다들 보셨을까요? 저 영상에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들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쉽게 한 번씩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부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성 영상입니다. 천리안 위성에서 우리나라와 그 주변의 상층 수증기를 찍은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저기압성 수단입니다. 제가 조금 더 루프를 돌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저기압성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모습들이 눈으로 그리고 마음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데 보이고 계신데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이 저기압성 순환이 점점점 전리저기압으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 쪽을 향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바들을 토대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한반도로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먼저 띄워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한번 다시 볼게요. 오늘 아침 9시부터 보시면 이제 C로 표현되어 있는 상층에 찬 공기를 머금고 있는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이 저희가 소용돌이도라고 부르는 대기 중에 이제 흐름이 강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굉장히 강한 흐름들 그리고 상층에 찬 공기를 머금고 있는 공기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그 주변의 기온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천리안 위성에서 관측한 해수면 그리고 지면의 온도 그리고 실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측 장소들에서 측정된 지상 기온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수면 온도 같은 경우는 좀 색구분이 쉽진 않지만 대충 18에서 20도 사이의 온도를 서해상에서 보이고 있고 내륙 같은 경우도 중부지방은 17에서 18도 정도, 남부지방은 20도 내외로 대체로 보면 한 17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의 범위를 지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데 상황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층의 찬 공기를 보면 이게 5km 부근 상공의 공기거든요. 근데 보시면 요 붉은색 빨간색 선이 영하 20도 선입니다. 지상은 영상 20도인데 5km 상공은 영하 20도, 무려 40도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나타난 만큼 당연히 대기가 불안정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신 저 수치 모델 영상에서 대단히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 그냥 단순히 구름이 높게 발달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기상현상들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저 그림에서 보고 계시다시피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대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 대기 구름 내에 있는 전하들이 분리가 되게 되면서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분리돼서 천둥, 번개가 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류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감수적인 측면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치 모델이 강수를 어떻게 모의하고 있나를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면 대체로 크게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일단은 먼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한 비 그리고 그 뒤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왔던 고온다습한 공기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내리는 강한 비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고요. 강수 시작 시점 같은 경우는 중부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9일 오전부터 그리고 본격적인 강수는 9일 오후부터 시작되고 제일 강수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 즉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상대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서쪽에서부터 내려온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본격적으로 충돌하는 시점이 제일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때가 아마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돌풍이 동반한 제일 요란한 비가 내리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저기압이 조금 더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좀 후면에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자잘자잘하게 강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10일까지 포함된 강수량은 앞으로 발표될 최신 기상 정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부터 전리적 기압이 내려오면 주변과의 기압 경도를 대단히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되게 강한데요. 지금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바들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들이 대단히 지금 이제 바람이 강한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서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강한 바람들이 접근해 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서해안 쪽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9일보다는 10일 쪽에 좀 더 이제 저기압이 통과하고 난 뒤에 뒤쪽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찬 공기가 이렇게 깔려 내려 들어오면서 지상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강풍 피해 조심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단순히 바람만 강하게 아니라 물결도 높게 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수치모델이 예상하는 바들, 그리고 제가 예보판도 가지고 올까 했는데 그거보단 이게 조금 더 잘 보여서 이거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 보시면 지금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물결 높게 일어서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잔잔한 바다 대신에 좀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상대적으로 조금 물결이 높은 그런 상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서해안 그리고 남해 서쪽 해상 쪽을 중심으로는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 또한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울릉도와 독도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지나가고 난 뒤에 기온 경향 한번 살펴볼게요. 어제도 좀 어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수치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기온 경향들을 보시면 8일까지는 대체로 지금이랑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9일까지도 아무래도 구름이 잔뜩 끼니까 기온에 큰 변화 없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제 저기압이 동쪽으로 지나가고 난 뒤에는 북쪽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온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서풍 계열의 바람들이 부는데 문제는 이 바람들이 좀 셉니다. 지금 요 바람깃들 보시면 다른 곳들이랑 다르게 좀 깃발의 개수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바람이 세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좀 얇은 옷들 여러 개 끼어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추워지는 것들은 좀 오래 지속되기보다는 바로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남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쌀쌀한 날씨는 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이후엔 좀 전반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전반적인 주말 상태를 보시면 한글날 당일인 9일 그리고 그 다음날 10일까지는 기본적으로 전리적 기압의 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궂은 날씨를 보이지만 내일 8일이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야외 활동하시기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동풍이 불어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구름이 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말 날씨에서 한글날 얼마나 강수가 올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좀 이 정도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번 영상으로 또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흥미롭고 더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앱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